장윤정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시로 나이는 올해 39세입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대표 여가수로도 유명하죠.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물게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최고의 인기 트로트 가수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장윤정 집안의 경우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가족들 모두 불뿔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하죠. 한편 장윤정 남편 도경환 나이는 올해 37살이며 도경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군입니다. 현재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도경환은 중학교 시절에 반에서 15등 정도 하던 학생이었으나 고등학교 반배치고사 때 어쩌다 전교 9등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때부터 주위에서 자신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다고 하죠. 행사핀으로도 알려진 장윤정 행사 출연료는 매당 약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만약 하루 한 개의 스케줄만 소화한다고 해도 1년에 벌어들이는 장윤정 행사 수입은 약 73억원이 됩니다. 도경환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 장윤정과의 수입 차이가 100배라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 에이전트 관계자는 트로트 가수의 경우 신인은 50만원, 히트곡 한두 곡 정도를 가진 가수는 500만원 선. 누구나 아는 톱 가수는 매당 1,500만에서 2,000만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예전 하루 장윤정의 수입이 1억 8,000만원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이때는 오히려 하루 행사비도 적었을 때지만 하루에 행사를 10에서 20여 개 가까이 뛰었다고 한다. 그렇게 주유비만으로 2에서 3억이 나왔으며 이동 거리로만 지구 두 바퀴 반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 하지만 결혼 전 장윤정이 번 돈은 대부분 장윤정 어머니인 육씨가 관리하였다. 그리고 장윤정이 통장을 확인하였을 때 잔고가 0원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0억의 빚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2003년부터 2012년 즉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하던 기간이다. 합계가 73억이다. 부동산 매입과 장윤정 운영 경비를 빼면 23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장윤정이 벌어들였던 돈은 모두 어머니인 육씨가 관리하였으며 위에 지출 내역도 육씨가 방송에 출연해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났다. 그리고 10년간 가족 생활비가 20억을 사용하였다. 아마 짐작컨대 장윤정이 번 돈이 80에서 90억 이상이 될 것이며 아나운서인 도경환은 장윤정과 자신의 수입을 100배 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과장일 수도 있고 오히려 축소한 것일 수도 있다. 힐링캠프에서 밝힌 장윤정의 1회 행사비는 1,100만원 정도이며 이를 소속사와 정확히 5대5로 나눈다고 한다. 얼마 전 집사부 일체에서 공개된 장윤정의 집은 얼마일까? 그리고 장윤정과 도경환이 구매한 집은 경기에도 위치한 2층 단독주택으로 가격이 약 20억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장윤정은 이 집을 올 현금으로 매입하여 들어갔다고 한다. 장윤정이 스캔들이 터지는 도중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것을 감안하였을 때 아마 이전과 비슷한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장윤정이 밝히길 지금은 이전과 같이 행사를 많이 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회당 출연료는 전부 다 많이 오른 듯 하며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도 늘었으니 벌어들이는 금액은 비슷하지 않을까.